지금까지 왜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을 안 하셨어요? 4하구는 그렇게 칠수 있을지 모르는데, 3쿠션은 일단 무회전, 정확하게 무회전으로 쳐서 멀리 있는 공을 두께의 정확성을 높여야 돼요. 이거를 더블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평단으로 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잘 모르셨죠. 그렇다는 건또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이 기술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 더블 쿠션 제가 알려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첫 번째 쿠션에 대해서 수직인데, 기울기가 수직인데,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내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네칸 기울기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치면, 반칸 정도 내려간다고 했죠. 반칸 정도 내려간다 그랬어요. 더블 쿠션 칠 때. 네? 반칸 정도 내려가는데, 횡단을 시켜야 되니까 조금 속도가 붙으면, 반 칸이 미처 못 내려가고, 조금 더, 이제 한 반의 반칸 정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상단 당점 주고 쳤잖아요. 그리고 밀어 쳤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게 치면 속도가 빠르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적절한 속도로 쳐야 여기서 이렇게 그 밀어친 힘에 의해서 쑥 내려가거든요. 그 원리를 생각하고 무회전을 정확하게 치고 두께를 2분의 1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속도도 적절한 속도로 쳐야지 그한 박자가 다 맞아야 딱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이게.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적절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은데. 적절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로 몇번 듣고 치면 들어가는 기술은 아닌 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번 쳐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죠. 초보자들. 이거는 조금 약했어요. 당점이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상단, 중상단 당점이 정확하게 먹지 않으면 여기서 안 내려가요. 상단 당점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휘어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맞아야 되는데 여기 맞아요. 좀 두껍게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 공이 지금 일로 왔잖아요. 노란 공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장 쿠션 먼저 맞으면서 여기 맞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웠던 거죠. 단 쿠션 맞고 노란 공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래야지 그 두께가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두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두꺼웠죠. 두꺼웠죠. 얘 일로 왔잖아요. 두꺼우니까 내공에 힘이 없죠. 내려가기는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런 연습을 왜 해야 되냐면, 3쿠션에서 왜 4구 치면서, 4구 칠때공 잡아가면서 치나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그쵸? 근데 3쿠션 들어가면, 좀 치는 사람은 잡아가면서 친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잘 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치워야 할 공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수비를 안 해요. 내가 번번이 이런 공 나올 때마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계속 이런 공만 나한테 주려고 한다고. 근데 내가 이런 공딱 쳐버리면 수비할 생각 잘안 하죠, 그때부터. 그러면 더 편해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두께, 2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됐어요.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쿠션에 부딪히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공 오는 거 보니까 두껍게 맞긴 맞았는데 뭔가가 배합이 좋았나 보네요. 득점이 된거 보니까.
근데 이 선생님 오른손을 쥔걸 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을 잡는다고? 피붙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예. 아무래도 이걸 피고 있으면 힘을 여기다 싣기가 쉽지 않죠. 공에 매가리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두께도 두꺼웠고 회전도 들어간 것 같아요. 위로 올라온 거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왔잖아요. 회전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득점을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고, 관록이 붙으면 좀더 힘을 실어서 쳐서 세 번에 안 맞으면 다섯 번에도 맞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처음엔 이렇게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끝났어? 뭐해? 학원 갈 거야? 몇 시에 학원 가? 3시 반인가, 오늘? 시간 없겠네. 학원 끝나고, 뭐, 수박 먹고 싶으면 와. 여기 수박 있으니까. 잘 갔다 와. 제가 보기에, 이 선생님, 왼쪽 회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시, 겨냥할 때부터 11시, 12시가 아니고, 요렇게 겨냥이 돼 있어요. 이게 12시라면, 항상 요만큼씩 왼쪽 회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점을 정확히 쳐서, 빨간 점을 네. 빨간 점을 쳐서, 저 노란 공에, 잠깐만요, 치지 마세요. 노란 공에 이 빨간 점 여기 있죠? 여기를 향해서 찔러야 돼요. 아, 요 빨간 점. 예, 요 빨간 그래요. 거. 막한점 두껍게 치면 여기를 겨냥해서 쳐야 2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1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치셨나봐, 그럼. 이 반에 2분의 1을 쳐라. 여기를 향해서 쳐야 2분의 1이 겹치죠. 여기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보다 훨씬 두껍게 맞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2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반에 반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겹친 부분이 2분의 1이 넘죠? 이렇게 향해서, 여기. 여길 향해서 쳐야 겹친 부분이 2분의 1 겹치죠. 이게 2분의 1 두께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 빨간 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노란 공의 왼쪽 끝을 향해서 그래야 쳐야 되는 거예요. 한 점씩 더 두껍게 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무예전을 내가 손으로는 안 했다고 생각해. 2분의 1 두께를 잘못 이해하고 계셨구나. 예. 노란 공의 왼쪽 끝을 겨냥해서 치셔야 돼요. 2분의 1 두께 맞기는 잘 맞는 것 같았는데, 내가 조금 내 나름대로 저걸 조금 줬어요, 시내를. 안 되니까, 저게 안 되니까. 그한테 두껍게 맞추니까. 네. 그리고 2분의 1 두께를 잘 맞추려면, 당점도 정확해야 되고, 여기를 향해서 그냥 찌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이가 있잖아요. 이 선대로 찌르면, 그러니까 흰 공을 치고 나서 내 큐가 이 선에 딱 올라와 있으면 2분의 1이 안 맞기가 어려워요. 네,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그림이 줄이 있으니까 바다말을 보지 말고 이게 진리로만 쳐버리고. 근데 그래,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쳐도 연습하셔도 돼. 네. 그래도 이런 연습이 되어 있으면 잘 돼요, 어떻게. 줄이 없어도. 큐를 찌르고 나서 큐가 이흰줄 위에 멈춰 있나, 올라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좀더힘 있게. 좀 약하겠군요. 조금 더힘 있게. 그리고 12시 방향 투팁,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 지금 이 선생님이 어떻게 쳤냐 하면, 치고 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공을 치는 것보다 허공에다가 찌르는 연습이 여기서 또더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쳐야지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쳐야지 하는 거. 이거를 딱세번 하고, 세번 하고 이제
내로 쳐야지.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스트로크가 잘 나오면 안 맞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칠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지. 이렇게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칠 모습대로 연습하셔야지. 네, 한 뼘 앞에, 요 정도, 예. 네. 하나, 둘, 셋. 더 길게. 하나, 둘, 셋. 네. 지금 큐 끝이 내려갔죠? 네. 네, 내려가서 위로 올려요. 네, 큐거리를 높게 해서 끝이 내려가지 않게. 하나, 둘, 셋. 하나. 옆에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 하얀 공을 건드린 것이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높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밀려요. 아래로 내려쳤기 때문에 끌려버리지 안 밀린다고. 이렇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허공에다 연습해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공의 위치상. 그러니까 요 횡단샷의 현상을 정확하게 일으키려면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조건. 상단 당점, 마무리도 상단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고, 큐는 밀어서 반듯하게 밀어주고, 두께는 2분의 1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러면 안 맞을 수가 없는 배치에다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가지 말고, 쭉 밀고. 모양은 좋은데, 모양은 좋아요. 왔다 가면 안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아직 정확하게 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확률을 높이려면 힘도 조금 쓰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 됐어. 네, 약간 나름대로 시행을 줬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빨리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배치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회전 주고 칠라 그러면 안 된다고. 두께가 안 맞아. 그래서 무회전 주고 두께를 2분의 1을 치는 것부터 습득을 하셔야 돼. 이거 지금 회전 들어갔죠? 회전 들어갔죠? 회전 들어가니까 일로 올라오잖아요. 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왼쪽 회전이 들어갔죠. 그 방법으로 치면 자꾸 맞아도 요행이지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빨간 점을 쳐야 되겠다 했으면 이렇게 하다가 탁 쳐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다가 갑자기 치기 전에 갑자기 빠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 흐트러지죠. 네? 속도가 내가 이렇게 겨냥을 했으면 이러다가 쳐야지 안정적으로 칠 텐데 이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흔들리면서 이상하게 맞죠. 길을 들이기를 그래서 지금처럼 들이셔야 지금 돼요. 하나님 신뢰도 내가 그걸 또 생각하려고 그러면 네. 두께가 안 맞고 당점이 안 맞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허공에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거 어려우니까 다음 거 하죠. 이 정도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